안녕하세요. 클린모산 주방장 최상규입니다. 제가 광안리에서 가장 쓰레기를 많이 줍다 보니까 저를 줍기 왕이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줍기 왕 중에 장, 줍왕장, 그러다가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주방장이 되었는데요. 클린모산이라는 이름은 사실 처음에 제 이름으로 활동을 하려다가 저를 드러내기보다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고, 제가 사랑하는 광안리, 해운대, 송정해수욕장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직관적으로 클린무산이라는 이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좋은 장소에 가면 여기서 한번 플로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가끔씩 플로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ESG 실천과 건강, 마음을 챙기기 위해서 광안리 해수욕장 줍깅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줍깅을 안 해보신 분들께서는 줍깅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어디를 주워야 하는지, 줍고 나서는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하나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줍깅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게, 비닐봉투, 끝입니다. 간단하죠? 플로깅 키트라고 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저는 정말 간단하게 준비를 해서 줍깅을 합니다. 너무 복잡하고 준비해야 될 게 많으면 시작 전부터 지치고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 준비물만 가지고 줍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줍깅할 준비도 마쳤고 마음도 준비가 되었으니까 한번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드디어 광안리 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와, 그래도 역시나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 그러면 광안리 해수욕장 플로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찾으셨나요? 여기. 아, 이쁘다. 어때요? 예뻐요. 자, 이게 뭐냐면 시글라스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시글라스고 한국말로 하면 바다유리인데, 우리가 버린 이제 병이 바닷가에 버려지고 그게 여러 가지로 깨지면서 조각조각이 나면서 바다에 이제 깎이고 깎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로 돌아옵니다. 너무 이쁘다. 저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이걸 주우면서 뭔가 바다가 준 선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쁘죠? 네. 잠깐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요. 야. 만난 인연들 중에 기억에 남는 인연이 있으신가요? 사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사실 한 명 한 명 다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사람을 꼽자면 프랑스 파리에서 만났던 세자르라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지금 유럽에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플로깅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와 함께 이제 딜레이 정원에서 쓰레기를 주웠던 그날이 저는 진짜 기억에 많이 남아요. 와, 플로깅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친구와 만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엄청 행복했던 추억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환경을 위해서 플로깅을 한다,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텀블러를 사용한다라는 생각보다는 나를 위해서 또 이런 플로깅이나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ESG 실천을 계속하면서 억지로 누군가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서 계속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행동을 한다면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 이제 많이 쉬었으니까 한번 다시 가볼까요? 네. 오늘 얼마나 주우셨어요? 오늘 10리터 비닐봉지에 사실 별로 안 되는데 이 정도? 오늘 별로 못 주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재활용하고 네.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사랑하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플로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있다면 더러운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라 남들이 버린 행복을 제가 줍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많은 행복을 주었고 더 다양한 챌린지들을 하면서 더 많은 행복을 줍기 위해서 이렇게 챌린지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클린부산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줍깅을 하려고 합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행복해서 자연스럽게 ESG 실천을 한다면 저처럼 지속가능한 일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쓰레기를 요리해 행복을 전달하는 요리사 클린부산 주방장 최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